필리핀의 복싱 영웅 파퀴아오가 프로농구에 도전합니다. 무려 8체급을 석권한 복싱의 전설이 36이라는 늦은 나이에 프로농구에 데뷔한 배경은 뭘까요? 김경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필리핀의 복싱 영웅 파퀴아오가 필리핀 프로농구 신인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11번으로 지명됐습니다. 파퀴아오를 지명한 팀은 지난 6월 파퀴아오를 감독으로 선임한 기아 소렌토스. 저희랑은 상관이 없고요. 그쪽에 저희 차를 위탁해서 판매하시니까 로고가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신장 169cm의 파퀴아오는 필리핀 프로농구 사상 최단신 선수로 기록될 예정입니다. One of my favorite sports. Okay. Chicken to boxing. 전설적인 프로복서에 현직 하원 의원인 파퀴아오는 농구 감독과 선수까지 1인 4역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파퀴아오는 지난해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많은 소득을 올린 스포츠스타. 태풍 하이엔 이재민들을 위해 우리 돈 약 180억 원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파퀴아오는 높은 인기와 지명도를 바탕으로 필리핀 대통령 출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경목입니다.